32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네, 성령동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차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성령동 성당에 와서 이제 100명이 조금 넘는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신부님과 함께 또 우수인들 또 우리 대부 대모님들과 함께 잘 준비하셔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이 견진 성사를 거행하게 돼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믿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또 이 성정동 또 성당 본동 분당 공동체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합시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의 눈을 속이하려 하였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파이프 오르간 잘 준비하셔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이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송정동 본당에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례 거행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장엄하게 하는 새 오르간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전례 거행에 사용되는 이 오르간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가 하느님께 불러드려야 할 새 노래의 탁월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또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 예식에 참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고 모든 완전함의 원천이며 거룩하신 주 하느님, 하느님의 지혜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이 꾸며지며 항상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우주의 별들도 궤도를 돌며 노래하오니 구원된 모든 이가 소리 맞추어 거룩하시도다 외치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기꺼이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이 집에 모인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도 온 우주의 합창 소리에 목소리를 맞추려 하나이다. 이 찬미가 하느님 어전에 더욱 합당하게 이르도록 오르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강복을 청하오니 이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저희의 찬미 노래와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하늘의 영광, 주 하늘에 하늘에 임금님 거룩하신 하늘에 주님을 위하여 찬미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모두 믿음으로 일치된 생활을 하고 사랑의 힘으로 더욱 굳세어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드리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은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식단한 구환호하며 돌아오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 가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여리고를 떠나신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은 멈추시고 그는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은 무엇이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은 벗어 던지고 번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전미수님, 예수님. 오늘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이 그래도 100명이 넘으니까 인원이 조금 많이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단을 받게 되면 제가 방에서 명단을 보는데 꼭 소리를 내서 읽어요. 이름을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소리를 내서 꼭 읽고 정말 짧게 화살기도 한 분한테 화살기도도 하고 또 묵주기도도 하고 강론 준비하고 또 올 때 묵주기도 하고 또 집에 갈 때 또 묵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뭐 아주 기쁜 일이고 교구청에 있으면서 저한테 가장 좋은 일은 신부님이 훌륭하게 사셔서 신자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우리 또 신부님들이 신자분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해주시고 신부님과 또 우리 신자분들이 함께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이 되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 그거보다 좋은 일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부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한테 여기 와서 처음에 항상 본당을 견진이나 감사나 상옥방문을 오게 되면 제대 앞에 주님께 먼저 이제 잠깐 기도를 할 때 사도신경 주모경 주님의 기도 송모송 바친 다음에 여기 신부님 본당의 신부님 또 수녀님 있으면 우리 수녀님 우리 신자분들 주님의 성체와 말씀 안에서 늘 강복해 주시고 주님의 성체와 말씀의 은총을 충만히 주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쁘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다시 또 송모님 부르면서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국 우리 교회의 성인 한국 성인 또 우리나라의 성인들에게 꼭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항상 합니다. 예. 이 명단을 받아보면 제가 노규빈, 케빈, 그다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딱 시작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막 돌림자가 비슷하면 또 형제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다 이제 불러보고.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 10대가 많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10대 학생들이 많으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또 교회에서 아주 또 봉사를 할 사람들이니까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또 중시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니까 또 10대가 많으면 또 기분이 아주 또 좋고 근데 이번에도 우리 10대가 27명 또 20대가 또 이제 12명, 13명이었나요 지금? 또 이렇게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더 가볍게 생각하는 때는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많으면 기분이 그만큼 더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 제가 다 불러봤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번에 여기는 참 젊으신가 봐요. 다른 본당 가면 인원이 한 50명, 60명, 뭐 또 70명 돼도 80대가 4명, 5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80대가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춘자, 율리안나 자매 어디 계세요? 오늘 못 오셨나? 김춘자 율리안나 자매님 맞으세요? 아닌 것 같... 80대 맞아요? 80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젊으십니다. 아주. 오늘 이제 견진성사인데 견진성사가 이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신부님한테도 아주 기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제가 신부님이 여기다 적어준 게 있어서 기도할 때 앞에 뭐 묶여 있는 게 있어서 아 저게 지금 그 카톨릭 교리서 인문성사편 필사한 건가 보다 제가 생각을 하고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받으시면서 성서 어떤 부분을 한번 필사해 봐도 좋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성사를 받으시니까 그 인문성사가 카톨릭 교리서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교리를 한번 필사를 해보면 그게 도움이 되죠. 당연히 일반 신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아무 때나 막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셔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서를 또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누구나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왜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왜 또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그것이 왜 또 이런 또 중요한 칠성사 중에 하나가 됐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교리서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금 뒤에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잘 배웠죠. 그렇죠?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교두신부를 12년 했거든요. 12년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배워도 훌륭한 신부님이 나와요. 그 예수님한테 배우면 어떻게 사시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이 전해주는 하느님 나라의 그 말씀을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듣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죠? 그 눈물이를 고치고 하는 그런 걸 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행적을 옆에서 보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이 안에 심어졌다는 건 우리가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당신이 순환하고 죽으실 거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세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들려가니까 다 도망갔죠. 뭐가 예수님이 계셔야 어떻게 하겠는데 저분만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은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알몸으로 못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거 벗으려도 복잡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신부님들이 옷 입을 때 장배기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나 이렇게 입잖아요. 그걸 위에서 홀렁 벗기면 알몸 돼요. 옛날 사람들은 속옷 잘 안 입었거든요. 그거 다 갇혀 입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홀랑 벗기면 알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붙들으니까 그거 벗겨주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까지 나와요. 베드로 사도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고 맹세해놓고 예수님 예고대로 밤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 안에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중에도 그 배운 거를 잘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운 건 배운 거고 또 철부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중간에 아주 신앙 고백도 잘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대답까지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이걸 활짝 피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에 생명을 완전히 불어넣어서 눈도 띄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오늘 복음에서 맹인의 저기 눈을 띄어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에게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도록 우리가 여기에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만일에 저것이 요만한 씨앗에서부터 저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씨앗 하나는 새카맣고 요만하고 그렇지만 이 안에 저게 다 들어있긴 하지만 아직은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꽃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들어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생명력을 갖지 못한, 여기에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이걸 자라게 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인격이 되게, 깨달음이 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서 끝이에요.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 제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왜 쳐다보고 있냐,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성령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모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오순절날, 오순 조금 뒤에 기도할 때도 그 말이 다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에 불이 붙고 거기에 말하자면 꽃으로 얘기하자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돋고 꽃이 피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예수님을 죽인 그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걸어잠근 그 문을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들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볼 수 있고, 그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문을 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2000년이 조금 넘은 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복음이 이제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말하자면 천상적인 그런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갖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직 완전한 신앙적인 깨달음이 얻지 못한 거기에 그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우리 성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는 정말로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특별히 구약의 그 긴 몇천 년간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쭉 보면 성령께서 주는 그 은사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 아주 두드러진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칠은이라고 부르죠. 지혜, 이건 천상적인 지혜를 말하죠. 또 통찰, 어떤 것을 정말 주님이 어떤 겉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의 영. 그 다음에 식견, 어떤 정말 그 천상적인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굳셈, 우리가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굳세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전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다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정말로 아주 용맹함. 그 다음에 지식, 이거는 사실 이 지식은 물론 천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지만 10대 우리 학생들이 많으면 특히 10대 학생한테는 제가 기도하면서 지식의 영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공부 조금만 하고 성적은 많이 올라가게 그런 엉터리 생각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지식의 영, 그 다음에 공경, 이 공경도 성서를 보면 뜻을 잘 알 수 있는데 정말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주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느님과 이것도 정말 올바른 관계된 영인데 이런 영들이 성서에 보면 쭉 나와서 이것을 가장 두드러진 그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두드러진 일곱 가지를 교회는 성령 칠은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 어떻게 할 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가 부활했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모였다가 그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에게 이런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교회가 당연히 수천 년 동안 하느님이 해오신 것이니까 그 당연히 준다고 믿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바로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는 이 견진 성사의 은사로 은혜로 주신다고 교회가 믿고 벌써 2000년 동안 이 성사를 하고 우리가 거행하고 온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준비 잘 하셨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교리서를 쓰셨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어떤 은사를 받는지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잘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깨끗이 빈 그릇처럼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릇이 깨끗하게 잘 비어 있으면 음식을 잘 담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님이 주시리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으니 저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님이 주실 것을 저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제가 우리가 성목요일 날 축성했던 여러분들에게 성유를 바르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성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부터 견진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례 때 굳게 다짐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갱신하는 세례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교님의 물음에 예 끊어버립니다와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모두 고개를 숙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의 영, 통찰의 영, 식견의 영, 굳셈의 영, 지식의 영,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어서 보편제안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곧은 길을 걸으며 모범이 되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공동선을 일깨워 주시어 당파나 개인의 이익을 꾀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 안에서 모든 이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게 하소서. 견진 성사를 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해 이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칠흔을 내려주셨으니 언제나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굳건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지역 사회의 외로운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먼저 그들에게 안부를 묻게 하시고 이웃과 떨어져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하느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과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 견진 성사를 준비하며 모든 성사의 원천이신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가톨릭 교리서의 입문 성사편을 직접 필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저희가 정성대히 기록한 인문성사 필기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당신을 위해 생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 종들이 성자의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호를 받았으니 성자와 함께 끊임없이 자신을 봉헌하여 나날이 성령의 은총을 더욱 충만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마음을 두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를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주님, 세례로 세련하고 성령을 받아 굳건해진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은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산타가 떠난 이들은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은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 모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주신 참으로 소중하고 은혜로운 이 기도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껏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인사를 우리 기쁘게 서로 함께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진지하게 주님을 모시기가 감사하옵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옵나이다.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라. 앉으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만 영성체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 16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고 성자의 몸과 피로 길러주시니 저희에게 완전한 사랑의 법을 가르치시어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한 자비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 선조들이 스스로 신앙의 길을 찾게 이끌어 주시고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건설하게 해주셨으니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저희는 주님의 자비와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주님 뜻에 맞는 교회로 늘 쇄신되기를 원하오니, 교구 설정 70주년을 바라보며 귀찮은 교구 신호두가 저희 교구민들이 주님의 한 가족임을 느끼며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은총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전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이웃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길을 찾게 하시고, 저희가 나누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대전 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님,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당신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외아드님께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머무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힘을 주시어 참된 믿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놓으셨으니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83번입니다.